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동아대학교입니다. 저희 신랑이 나온 학교인데, 친정 가는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한창 학교 설명에 열을 올리는 신랑과 아이들입니다. 예전에 여기 운동장이었는데,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네요. 건물들도 많이 막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차 이렇게 넓히는 거 주차도 하고 그렇게 자, 넓어도 됐어. 어? 동아대학교의 가을이 왔습니다. 개주나 모르겠고 학교 축제. 아빠가 다녔던 공대 건물로 가까이 가고 있답니다. 공대 2호관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학교에 왔습니다. 공대 2호관. 짜잔. 건물들이 예뻐졌어요. 전에 그 어디지? 도서관입니다. 자연과학대학 로비입니다. 대학 공간들도 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네요. 밥이 맛있는 교수회관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동아대 탐방을 마쳤습니다. 동아대학교 길 앞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소가 있네요, 바로 앞에요. 많은, 첫 번째 건물인데 많은 것이 있네요. 길도 바뀌었네요. 오,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생겼네요. 비어 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네요. 빨래방도 있고, 아, 이소나무! 사진관도 있네요. 짜잔, 이런 많이 다녔는데. 프린트 카페가 있네요. 드림 디포. 이런 건물도 새로 생겼네. 호호국수. 아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대요. 저도. 아빠가 살던 자취방을 찾았는데 없어졌대요. 모르겠대요. 네. 이것으로 안녕!